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0 현장에서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LG 클로이 로봇들을 선보인 클로이 테이블 전시존. 최근 LG 클로이 로봇들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멋지게 활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이곳은 바로 딥스 등촌점. 이곳에 아주 특별한 로봇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객이 원하는 재료를 그릇에 담아주면 그 재료를 삶아서 다시 그릇에 넣고 진한 육수를 부어서 한 그릇에 따끈따끈한 국수를 만들어내는 로봇. 와, 정말 신기한데요? 이 로봇의 정체는 바로 LG 클로이 셰프봇입니다.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로봇이 눈도 안 달려 있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면도 잘 삶고 육수도 그릇에 맞춰서 잘 정확하게 부어주고 해서 걱정이 다 날아갔던 것 같아요. 이런 로봇이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LG 클로이 셰프봇에는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조리 특화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요리사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연구해 셰프봇이 실제 요리사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구현한 모션 제어 기술. 다양한 형태의 그릇과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툴 체인저 기술 등이 셰프봇에 적용됐습니다. 약 1분여 만에 국수 한 그릇을 조리해내는 셰프봇. 과연 셰프봇이 만든 국수의 맛은 어떨까요? 정말로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셰프봇이 힘들고 위험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조리 업무를 수행해줌으로써 딥스 매장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선 그 셰프봇이 사람이 대신해서 단순 작업이라던가 그 위험한 작업을 해줌으로써 저희 사원들은 고객님께 좀 더 그 가까이 다가가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도 있고 좀 더 높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데 신경 써줄 수 있어서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기계가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양의 매뉴얼을 준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서 맛의 품질도 높아진 것 같아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LG 클로이 로봇을 만날 수 있다는 제1제면소 서울 역사점. 이곳엔 어떤 로봇이 있을까요? 주문한 음식을 직원이 담으면 고객이 있는 테이블까지 음식을 가져다주는 이 로봇은 바로 LG 클로이 서브봇입니다. 갑자기 로봇이 저희 음식을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또 좀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알바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들고 무겁고 떨어뜨릴까봐 걱정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오히려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이제 서빙을 해주고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정감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LG 클로이 서브봇에는 실내 자율주행 및 장애물 회피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좁은 테이블 사이로도 똑똑하게 알아서 척척 음식을 나를 수 있습니다. 정말 신통방통하지 않나요? 이제 뉴스에서 맨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예시는 보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 경험을 통해가지고 아 이렇게 로봇들이 서빙을 하는 날도 오는구나 이렇게 새롭게 느꼈고 실생활에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LG 클로이 서브봇을 사용함으로써 매장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보다 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서빙 로봇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대신 로봇이 이동을 시켜주고 움직여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더 할 수 있어서 직원들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 이곳에서는 또 어떤 클로이 로봇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전시장을 찾은 아이들이 신나서 따라다니고 있는 이 로봇은 바로 LG 클로이 안내 로봇입니다. LG 클로이 안내 로봇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전시장 및 전시 차량 안내,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 및 견적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은 로봇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재밌었는데 자동차까지 데려다 주는 게 제일 좋았어요. 이곳에 처음 와봤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안내도 해주고 또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동차도 보고 또 로봇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안내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또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좋았어요. 방문한 고객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것을 넘어 LG 클로이 안내 로봇은 전시장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높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차량 설명을 하고 있다 보면 고객님께서 이제 오셔서 혹시 길을 어디, 화장실 어디예요, 뭐 카페 어디예요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클로이가 해결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본연의 업무인 차량 설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객의 일상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LG 클로이 로봇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LG는 더욱 다양한 클로이 로봇들을 고객들에게 선보이면서 더 큰 가치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로봇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사람과 로봇이 협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G 클로이가 고객의 일상 속에서 더욱 멋지게 활약하길 기대해봅니다. Thank you.